자, 주간 축톡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 2층 로비를 찾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전에 뭐 스튜디오도 가고 부조도 가고 뭐 좋은 데 많이 다녔었는데 네. 장소 섭외가 좀 어려운 거죠? 주간 축톡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전용 스튜디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추울 때 나가서 야외 촬영으로 바뀌지 않을까. 자, 오늘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은 대전 시티즌의 후드티입니다. 그렇죠. 예. 글씨가 써 있습니다. 빌립 브레이브 퍼플. 오, 그러니까요. 빌리브 브레이브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퍼플 아레나라는 애칭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아, 퍼플도 좋은데 빌리브 브레이브 커플. 아,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K리그 경기장에 가면 커플이 된다. 오. 싱글이 오래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네요. 글자만 보면 커플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대전 시티즌 나중에 이제 커플 아레나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커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관중수도 폭증하고 나중에 애들도 데려오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심으로 그렇게 채워주세요. K리그 커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축구계에도 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FC서울의 최용수 감독은 올 시즌 우승을 하게 되면 말춤을 추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약 제대로 지켰죠? 아예 말을 타고 등장을 했어요. 아주 멋지게 공약을 지켰고요. 그리고 제주의 박경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격 포인트를 넘는 선수에게 금 한 냥을 선물로 주겠다. 이야, 금 한 냥 시세가 요즘 보통이 아니잖아요. 4명의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4명 선수들에게 금 한 냥보다 좀 더 비싼 시계를 선물해줬대요. 이 스타일을 아는 박경훈 감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의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수험표를 가져오는 수험생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주겠다. 허그 공약을 내걸었는데 얼마 전에 한 다자회에서 정말 많은 여학생들이 수험표를 들고 줄을 섰어요. 키 크죠? 잘생겼죠? 축구 잘하죠? 허그 공약. 아, 축구 선수들 앞으로 많이 내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공약 하나 합류를 한다면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올해 안에 1승을 하게 된다면 헬륨 가스를 마시고 진행을 하라고. 헬륨 가스 마시면 그 베컴 목소리 되잖아요. 베컴. 예, 네. 빅토리아 가방 좀 그만 사. 뭐 이런 목소리. 그렇죠. 헬륨 가스 마시고 제가 풋볼 매거진 골 1분 동안 진행을 한번 오프닝을 해보겠습니다. QPR 파이팅! 백오슨의 헬륨 가스. 자신의 목소리에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륨가스를 먹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정말 축구계의 슈퍼스타, 네, 슈퍼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입니다. 짜잔! 눈부셔. 이게 누구야? 진짜 멋있죠? 도대체 저 선수에겐 안 준 게 뭔가 싶을 정도로 모든 걸 갖춘 그런 선수 같은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스페인 궁전에서의 시상식의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 껌을 씹었어요. 호날두 선수가 궁전에서. 예, 껌을 씹다가 걸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걸려요. 두 번. 결국은 뱉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비싼 받을 텐데 아르헨티나의 한 신문에서 우리 호날두 선수에게 굴욕을 선사했습니다. 메시를 이렇게 약간 터미시네이터로 표현을 하면서 호날두를 전리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잡혀있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좀 너무한 거 맞죠? 그쵸? 저 정도는 아닌데 혹시 호날두 선수 보고 계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멋있는 선수인 만큼 사랑과 관심에서 빚어진 그런 팬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씨는 스스로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나치게 평범하죠. 아이고, 이 본사를 보세요. 너무 빵빵해가지고 전혀 안 평범하고요. 그리고 아주 안 평범한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굴 자체가 무슨 사탕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도 참 닮은 게 많은데요. 뭔가 사람을 닮고 싶어요. 뭐 하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도 이렇게 사람을 닮지 못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외진 선수인데요. 허그를 닮았네요. 똑같아요. 허그 맞죠? 눈이 약간 이렇게 약간 부리부리한 느낌. 허그를 상당히 닮은 것 같습니다. 디즈니의 타잔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까지 같은지. 그러니까요. 타잔이 푸요를 참고한 건지 푸요이 지금 타잔 따라서 저렇게 이러고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리를 너무 멀리 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 선수도 닮은 캐릭터가 있는데요. 귀여워. 오, 쥐. 스튜어트 리틀이네요. 네, 입모양 보세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요. 메시가 이 스튜어트 리틀을 닮아서 그렇게 그냥
경기장을 그냥 빨리 다니나 봐요. 올해 골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아, 정말 빨라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닮은 선수 하면 바로 테베스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은 굉장히 유명하고 하지만 테베스가 훨씬 더 잘생긴 것 같고 테베스가 훨씬 더 따뜻한 남자. 지금 그 테베즈의 따뜻한 눈빛에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엄청나게 차갑고 냉랭하고 견딜 수 없는 소식들이 저희 곁에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K리그가 끝나서 안 그래도 굉장히 허전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수들까지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해외 진출을 하나요? 다시 올 수 없는 곳으로. 어디요? 아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해질 법도 해요. 네. 왜냐면 우리 선수들이 그야말로 장가 러시 다 장가가고 있어요. 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12월 8일에는 수원의 양상민 선수가 화촉을 밝혔고 네. 12월 9일에는 수원의 오장은 선수, 네. 이경현 선수, 그리고 성남주장 김성환 선수, 네. 전남의 고차원 선수, 전북의 전광환 선수, 그리고 주말에 15일에는 제주의 박진욱 선수로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구 선수는 짝들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역시 캐스터가 아니라 선수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회전 그만 보고 장가 가세요. 네.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는 네. 축구 선수 남자친구는 어때요? 좋죠. 아 그래요? 네, 왜? 그럼요. 남자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고. 네.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네. 주간 축톡 그리고 풋볼 매거진 골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나중에 이 풋볼 매거진 골을 통해서 좋은 소식 전하는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네, 뭐 네. 영원히 안 오진 않겠죠. 죽기 전에 오겠죠. 언젠가는. 뭐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자, 오늘은 더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주간 축톡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응원합니다. 파이팅!